아니 뭐 오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네. 예, 동탄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예. 예. 동탄 사건 관련돼서 마치 뭐 이거는 아예 뭐 엊그제 시작돼서 오늘 첫 이제 녹화 오는 건데 이거 마치 니네 뭐 이거 못 다룰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제작진의 어떤 그 판단이라고 제가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참나 이게. 아유, 근데 진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 여자분이 나이도 50대더라고요. 예, 맞아요. 50대 예.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이 지난 23일 날 네. 23일 날 17시 10분경 네. 오후 5시 10분경에 화성시 소재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헬스장 옆 네. 관리사무소 건물 내 이제 여자 화장실이 있나 봐요. 네네. 그리고 한쪽은 남자 화장실이겠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통로로 들어가서 남녀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각각 남자 여자예요. 아예 각각. 아예 네. 따로. 그러니까 이건 착각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네.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 사무실이라면 네. 그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분들이라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구분을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50대 여성이 본인이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네. 누군가가 와서 자기 그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의 그것도 이제 그 성적 행위거든요. 성범죄죠. 예. 성범죄를 벌였다 이렇게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신고를 접수한 게 17시 34분이에요. 112에 신고했어요. 바로 신고했네요. 그러면. 바로 신고한 겁니다. 네. 10분께. 그러니까 나 뭐 그 이후에 즉시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건을 이제 이거 화성 동탄 경찰서입니다. 네. 화성 동탄 경찰서 여청계 소속. 네. 여성 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두 명. 네. 이건 이제 이건 성범죄 관련된 거는 여청과에서 맡으니까요. 네. 여청과 소속 경찰관 두 명이 이제 아마 그 사건을 접수를 받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24일 날이에요. 네. 24일 날 오전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관리사무소 건물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면 그게 남성이에요. 20대 네. 남성. 네. 그 남성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건이 그 접수됐다. 당신이 용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남성 20대 남성이 내가 그날 화장실 이용한 건 사실이다. 우리 아파트니까 갔다, 네. 운동하고 화장실 이용한 사실이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지만 뭐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맞섰다는 거야. 네. 나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CTV는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CCTV는 보정까지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일반 그 CCTV 우리가 가서 경찰들이 가서 보잖아요. 이게 강력 형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형사들은 무슨 그 필요에 의해서 CCTV를 가서 딱 봤는데 11시 10분 뭐 몇 초 몇 이게 딱 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실시간하고 맞춰봐요. 네. 근데 실시간보다 이게 좀 다를 때 있죠. 2분 정도 늦어. 네. 그럼 보정해야 돼요. 보정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맞춰야 돼요. 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형 그 정도로 정교하게 CCTV를 관찰하는 게 1번이에요. 제일 첫 번째. 네, CCTV는 네. 거의 가장 거의 확실시되는 물적 증거이기 때문에 CCTV는 정확도를 굉장히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정까지 해갖고 시간 따지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봤었다는 건 내가 볼 때 이 경찰이 본 영상은 그냥 건물 화장실 가는 거 본 거야. 건물 들어가는 거. 네. 남자 화장실로 갔는지 여자 화장실로 갔는지는 안 보이는 거고. 그렇겠죠. 건물로 그 시간대에 유일하게 이제 그 간 사람과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저 여 그러니까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여성이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네. 여성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그 여성이 신고한 건 사실로 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 화장실 쪽으로 진입한 사람은 유일한 남성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면. 그러면 얘가 범인이야 하는 예단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예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그 적당히 그 즈음에 그냥 이 여성이 들어가고 다음에 남성이 그 건물 그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맞네. 이게 맞네. 응. 이거였던 거예요. 진짜 뭘 보고 CCTV 영상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보고 CCTV 영상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 당연히 남성이야. 내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도 구분 못 합니까? 하고 따졌겠지. 네. 그러니까 뭐 CCTV 영상 있고 말이야. 당신 그런 식으로 거의 하면 거의 확실한데. 그 혼나 뭐 빈정거리고 하면서 반말 찍찍 쓰고 한 번에 형편없는 놈들이죠 말이야. 이게 너무 예단이 강력하게 이제 확실한 용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짓고 와서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예단이 있으니까 반말 찍찍해가면서 이제 또 나이도 20대 청년이니까 어려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경찰로서의 기본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아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거 완전히 성범죄자로 지금 입건된 거거든 이거 낙인 찍혀갖고 수사받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저 진짜 접수했는지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화성 동탄 경찰서에 또 찾아간 것 같습니다. 예, 20대 찾아가서 경찰이? 상황을 물어봤더니 여천과에 방문했더니 예. 그때 근무하던 경찰관은 교대가 됐겠지. 그랬겠죠. 교대가 됐으면 이제 저 다른 사람이겠지. 그 사건 담당자가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궁금해서 왔잖아. 네. 근데 나는 담당자 아니야. 어제 줘야 어제 줘. 이를테면. 예. 난 담당자에 잘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일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교대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되냐 경찰의 교대라는 게 내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경찰관들은 이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A조가 근무하고 B조가 근무해서 교대를 하잖아요. 네. 이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라고 A조 B조 해갖고 24시간을 계속 같이 이어가는 거야. 하라고 24시간 내 계속 하라고. 이어가라는 이유는 저 그러면 A조 근무하고 6시 문 닫지?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문 안 닫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은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잖아요. 네. 그 이유는 A조 다음에 B조가 이어받고 B조 다음에 C조가 받고 다시 A조가 받고 이어간다는 의미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사건이 여기에 한 번 접수가 되면 계속 이어져야 돼. 다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인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 받은 사건을 인계해주죠. 내가 우리가 사건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를 다음에 오는 조한테 인계를 해줘요. 네. 그럼 그 조가 그걸 받아갖고 자기들 담당 사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요는 파악을 하고 있다가 네.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해줄 정도는 돼야 돼요. 깊숙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가 직접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언제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인수받은 적 한도 내에서의 네, 어떤 사건 현황은 지금 요렇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규정이고 누래요. 네. 자, 쓰리. 그냥. 나 근무 딱 하니까 나 담당자 아니에요. 어저께 근무했고. 담당자 아니니까 나잘 몰라요. 그 자꾸 따졌겠지 이 사람은 답답하니까 민원 네. 입장에서요. 아니 나는 경찰서에 접수된 거 확인하러 왔으니까 당신들이 확인해 줄 의무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겠지. 그렇겠죠. 이제 딛고 왔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죄 안 줬으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 민원인 이제 폭발시킨 거예요. 그렇네요. 제대로 지가 저 인수 못 받아서 설명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서라도 대답해 주든지 그것도 못할 거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풀릴 거 아니오 이런 식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찾아간 사람한테 빈정거린 겁니다. 빈정거린. 그럼요. 아 이게 그냥 취지를 좀 해도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냥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혐의가 없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또 담당자 오면 연락도 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근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걸 말따구라고 씨부려가지고. 이 내용을 전부 녹음했어요. 요즘 저 젊은 친구들 가면 다 녹음해 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이제는 녹음이 상용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예, 이제는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하고 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녹음해야 돼요.
어 이제 세상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상황, 세상이. 세상이. 예, 뭐 어쨌건 녹음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뭐 방송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바람에 네. 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시끌시끌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누리꾼들이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디 갔냐? 왜 얘 용의자로 어. 단정해가지고 왜 예단은 예단이야 그게? 그렇죠. 네가 그 단정해가지고 그 수사도 안 해보고 그 범인인 것처럼 취급하냐? 이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예. 뭐 이제. 그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억울하지 않게 엄정 수사하겠다 하는 글은 남겼지만 네. 이미 앞에서 잘못해놔가지고 선이 넘은 거예요. 여론이 이미. 여론이. 네. 이제 그게 안 된 거고요. 막 비난 엄청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내용을 이제 뭐 경찰은 뭐 CCTV 있다고 그냥 잔정적으로 지들은 얘기했잖아요. 네. 그 CCTV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그런 형태로 본 거고 네. 저 정확하게 보면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네.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만 있을 뿐 네.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정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여성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만 나와도 할 말이 없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라도 네. 들어가는 거라도 보고 얘기를 했으면 말이 없겠어. 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 자체가 아예 안 잡히고 안 그 건물로 네. 들어가는 CCTV만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CCTV 확인했다고 말한 거 자체가 잘못인 거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수를 한 거고 이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래요. 네. CCTV 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그러니까 17시 11분경에 여성이 건물로 입장해. 먼저 가요. 11분경에. 예. 그리고 2분 뒤에 남성이 17시 13분경에 그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은 11분에 들어갔다가 14분에 나와요. 그럼 3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네. 물론 남자가 저 한 2분 뒤에 들어갔지만 네. 1분 뒤에 남자가 건물 밖으로 또 나와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성이 나올 때 태도 표정 같은 거 그 자체도 CCTV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게 안 된다 손치더라도 뛰어나왔어야 돼요. 허둥대고. 그렇죠. 황급하게 나오는 거랑 황급하게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거랑 다르죠. 전혀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다음 그러고 즉시 막 전화기 들고 뛰어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 뭐 무슨 그 정도는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바꿔서 남성이 범행을 했다면 네.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걸어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뛰지. 남자도. 내뛰지. 그럼 아니면 두리번 뭐 걸린다든지. 네.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요.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남자가 나와요. 거꾸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요. 성범죄가 실제로 있었다면 예, 성범죄 그렇죠. 저지르고 남자가 먼저 내뛰는 게 맞죠. 후다닥 도망가겠죠. 후다닥 도망가고 예. 그 뒤에 여자가 저놈 잡아라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여자가 여유 있게 나와서 나가는 게 보이고 그 뒤에 1분 뒤에 남자가 여유 있게 나와서 나오는 게 나와. 이걸 보고 눈깔이 뼈지 그게 눈깔이 장식품이야. 그걸 보고 CCTV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경찰로서 소양이 너무 부족한 이게 난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 그냥 진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여자 들어가고 남자 당신이 그 건물로 들어갔잖냐 이거 하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건 일반인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성범죄자가 여성이 성범죄 하는데 화장실 용변 보는 데 가서 이거 찍고 성추행한 다음에 네. 여자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느긋하게 나갑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자 성범죄 한 다음에 남자 냅다 쥐고 그 뒤에 저놈 잡으라 여자 쫓아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 아주 기본 상식이야 이거. 그렇죠. 그럼 좀 봐봐. 여자가 여성이 느긋하게 나와. 예. 1분 뒤에 남자도 느긋하게 나와. 이게 성범죄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 정도 진행이 안 돼요? 이거는 아, 나 이거 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예. 응? 이거는 정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네. 잘못해도 뭐 잘못 이거 뭐 일반 상식에 비춰봐도 네. 말도 안 되잖아. 네.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이제 아마 이쯤에는 이제 아뜨거해가지고 아마 피해자 상들에서 그 신고의 신빙성 여부를 상당히 타진했을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압박이었을지 몰라요. 네, 네. 여성이 결국은 자백했어요. 무슨 자백? 자백? 무슨 자백이요? 아니었다고? 내가 거짓말로 허위로 신고했다고. 이 여자도 정신 나간 여자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니 당신 뭐 때문에 한 남성 성범죄로 신고해가지고 만약에
그 저 억울하게 당하면 그 사람 범죄자 되고 인생 망치는데 예. 이렇게 중한 그 저 나쁜 짓을 하냐? 예.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다는 얘기. 내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어. 아마 이제 정신계통이겠죠? 그러겠죠? 약을 처방받아서 저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먹을 경우에는 예. 없는 얘기도 저 한대 만들어서 예. 이게 이 여자가 자기가 허위신고한 이유예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이 여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그렇다고 나요. 생각 안 해요. 예. 이거 이 여자가 자꾸 그 얘기 하니까 당연히 뭐 진료 기록부 같은 거 찾아봤겠지 경찰이. 네. 그리고 이 여자의 제 어떤 진술의 어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프로파일러를 3명 정도로 투입해 갖고 진술 평가를 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국 뭐 가능하대요. 그 프로파일러들 얘기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서 네. 정신과 증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자는 무고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무고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남성은 입건 취소. 그렇죠. 당연히 취소해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여자를 무고 혐의로 처벌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 여자 무고가 뭐 진짜 정신질환에 의해서 약물 어떤 그 사용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뭐 무고의 무고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무고의 예. 고의성 여부를 이제 따져서 할 텐데 뭐 약을 다량 복용하고 맞대가리 가고 환청 환상 망상 가가지고. 뭐 이런 장애가 있었다면 그건 무고의 혐의는 안 되겠죠. 고의성 그렇죠. 없으니까. 고의성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여성은 약 같은 거 복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신고를 할 때 타겟팅했다는 이 남성을. 네, 네. 타겟팅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네. 운동을 잘하는 남성이었다. 어, 네. 그리고 자주 본 사람이다. 아, 이미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예단을 경찰들이 가진 거예요. 네네. 운동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 그럼 거기 이용한다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그 원래 알고 있었네. 이 여성을 타겟팅을 해준 거야. 남자를.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 무고죄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여자, 이 남성, 이 여자는 아마 짐작컨대 경찰이 좀 더 조사해가지고 무고죄로 구속영장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제 이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한 상황에서 만약에 남자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게 이제 신고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이 남자를 이 건데 남자를 특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남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지 뭐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뭐 특정해서 신고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성이 화장실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또 저 사람이 들어오나 아니나 뭐 이런 거를 봤을 수도 있어. 봤을 것 같아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신고했겠죠. 어느 정도 특정을 해주고 신고했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볼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운동을 잘하는 남자, 자주 본 남성 남자.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 청년을 들어오는, 그 네, 특정한 청년을. 거 봐서는 무슨 감정이 있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뭐 혹시 뭐 좀 그 한 아파트 살으니까 뭐 주정차 시비라도 있었는지 무슨 예전에 좋지 않은 뭐 시비거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경찰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고의로 이 여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 고의성 여부로 따져보면 예, 악사를 예. 먹이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아마 그 무고죄 이 정도 되면 이건 구속영장 신청해야 될 거예요. 뭐 그런 의도로 가지고 고의가 했다면? 확실하다면.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입건 취소해서 종결은 됐는데 네. 내가 볼 때 입건 취소 엽서하고 전화로 문자로 보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형사 간부가 수사 간부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저도 수사 간부입니다. 그래도 네. 명색이 수사 간부로 제외 됐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이 발생을 하면 예견되는 그 어떤 그 관점을 있잖아요. 쳐다볼 수 있어야 돼. 예상되는 관점을. 이미 난리 났잖아. 터졌고. 네, 네. 이 정도 되면 복잡한 상황 코너에 몰렸을 때 최고의 어떤 해결 방법 대응. 최고의 선처를 받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이 홍 박사님 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네. 네 진심으로.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무작정 사과하는 거예요. 무작정 사과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사과해요. 뭐 사실은 제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유감인데요 잘못됐는데 그렇지만 요 그렇지만이라는 게 붙는 순간 사과가 아니야. 안 되죠. 사과라는 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 이런 뒤에 그 줄이 이어지면 안 돼. 변명 핑계. 사과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직원들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예. 제대로 그 저 생각 못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간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여성 말만 철석같이 믿고 예. 그 남성이 혼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남성이라고 예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CCTV도 가서 확인하니까 남자 여자 들어가는 것만 확인했고 시간대별로 분석을 안 했었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말해야 네. 돼요. 그 다음에 저 내가 담당자 아니다. 뭐 가만히 있어라. 이거 저 제대로 이어받아서 승계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제대로 못했고 제대로 민호인한테 설명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못했다. 네. 그 다음에 이들은 경찰 직무상 그 활동하는 범주 내에서 어떤 네. 그 직무 그 수행 과정에서 징계감이 들 수 있으니까 감찰 조사를 거쳐하고 상응한 징계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과예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저 SNS 한 장 보내서 입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엄청 즐거워할 줄 알고. 아니죠. 아이고 다행이네. 입건 취소돼서 이제 아이고 됐네. 이 남성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동안 이 남성 입장에서 속을 바글바글 끓이고 얼마나 분하고 원통해요. 그럼요. 잠도 안 오고. 이 남성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수님.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식욕도 없고 숨도 막혀서 막 미칠 것 같았다. 너무 참다 참다 못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치료받고 돌아오니까 메시지가 왔다. 그 메시지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예요. 보면은 그걸로 끝내려고? 예, 문자 통지 드리고 사건 종결 후에는 주소지로 우편 통지 예정이다. 기아의 사건은 허위 신고 임이 확인돼 불이건 종결, 그러니까 혐의 없음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그냥 이렇게만 적혀져.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한참 잘못돼.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거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내가 저 솔직히 얘기해서 현직에 있다가 옷 벗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밖에서 내가 근무했던 경찰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진짜 내가 많이 느껴요. 어떻게 저 조직을 국민들이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있구나. 느낌이 어떤 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많이 보이는데 지들만 몰라. 이 경우도 SNS로 보내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처리 제대로 못한 담당 형사 데리고 책임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 집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책임자가 가서 거기서 사과. 이 두 사람한테 직접 보는 데서 사과시키고 책임자로서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일처리 잘못해서 이런 사달이 생긴 거에 대한 그 상응한 이 어떤 처벌, 징계는 조치를 하겠다. 조치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띡하니 SNS 보내고 이 다음에 그것도 문자 조만간 갈 거니까 기다려 그 소리 하냐. 그런 식의 일처리에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도요.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냥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냥 급하게 대충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을 내가 아니지. 느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혐의 없음 문자만 탈랑 받고 사과도 하나 못 받았다. 분명히 수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도 올라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조치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선입견 즉 말하면 예단 이거 엄청 위험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수사는 예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단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 같은 거 이런 증거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엄청나게 초 단위로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네,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기본을 안 지켜갖고 이 일을 저질렀잖아. 네. 그래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상사가 있잖아. 그렇죠. 책임자가. 책임자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꺼덕거리면서 지시만 하고 직원들을 일하나 감독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같이 책임지라는 이유로 상사한 거예요. 그렇죠. 책임. 그럼 잘못됐으면 직원이 잘못된 건 지도 잘못된 거예요. 지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지도 사과하러 가야지. 맞아요. 어? 그래 수사 책임자가 직접 그 CCTV도 애들이 가지고 오면 네. 간부가 왜 있어요? 애들이 그 가지고 온 증거물이 그 CCTV 녹았던 게 시간대별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지도해야지. 그럼요. 지는 안 보고 애들이 저 직원들이 한 것만 보고 그냥 하나? 그러려 뭐하러 수사간부라고 월급 더 받고 그 저 대우받으면 거기 앉아 있어? 맞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권한이 큰 만큼 교수님 책임지야지. 책임도 큰 건데 그 책임의 소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 뭐 강력에서 나도 수사과장 형사과장 했지만 직원들이 CCTV를 가지고 오면 시간대별로 초단위별로 쪼개가지고 보고서를 써오라고 시켜요. 야 분석해가지고 초단위별로 딱 해가지고 갖고 와봐. 그거 읽어보고 야 인마 초단위로 보면 이건 야 범인이 먼저 나가는 게 어딨냐 인마. 아 저 피해자가 먼저 나가는 게 어딨냐. 이게 벌써 금방 입에서 나왔어야 맞거든. 그러게요. 근데 그거
직원들이 하는 거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으면 보고 안 한 거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네. 보고 받았는데도 이거를 그냥 수사 간부라는 사람이 그 파악 못 했다면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노래를 불러요. 정말 노래를 부르는데도 여전히 불친절한 놈의 새끼들 진짜 너무 많은데 불친절이 부조리보다 더 나쁘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부조리도 물론 나쁜 거죠. 그러나 부조리보다 더 나쁜 게 불친절이에요. 사건 처리할 때 아주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이 선행되면요. 어지간히 일하다가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민원인들이 그거 용서해 줍니다. 그럼요. 지 나름대로 애썼다고 보니까. 맞아요. 예. 국민들이 100% 범인 잡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거죠. 여기서도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아 자세히 살펴보겠다. 좀 기다려봐라. 양쪽에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진술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뭐 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선생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CCTV도 분석해보고 맞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니까 선생님 이제 가서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다면 이런 말썽이 난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또 이렇게 좋게 얘기했을 때 그 선생님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선생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충분히 또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선생님이 시간 좀 번거롭겠지만 한번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생님 얘기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사 받으러 오시오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좋잖아요. 아니 막말로 그냥 아유 저 뭐 그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래 이런 정도 말할 정도가 되려면 완벽한 증거를 제가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런데도 이 상대가 그러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야 그건 불친절이 아니지. 그런 경우라면 그렇죠. 근데 증거도 없이 그리고 증거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증거잖아. 지금 뭐 시간대도 딱 틀리고 이거 뭐 했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동탄경찰서에서는 아마 해당 경찰관들 감찰, 내부 감찰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아마 징계 처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징계 처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관 우리 후배들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거 불친절이 부조리보다 더 나쁘고요. 사건 하면서 예단 갖지 말고 그다음에 그 선입견 갖지 말고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요즘 안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 많으실 텐데 괜히 이런 사건 터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수 안 하고 다 열심히 네. 일하죠. 근데 몇몇 사람 때문에 경찰 전체 조직이 다 불신받는 그런 현상을 일하는 특히 저는 그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전 저 간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수사 간부예요. 책임 수사 간부들이 지들 밥값 안 한 거 이거 그거 더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꼬들먹거리고 위에서 그 지시나 하면서 껐덕거리라고 그 윗사람을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이 사건 증거라고 갖고 오면 CCTV 떠오면 분석해봐야 할 거야 지도. 아 지가 분석을 못하면 분석을 한 거를 보고서로 내라고 그러든지. 그러게요. 이런 부분 진짜 아유 이거는 경찰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오직하면 막 파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지금 서명운동이. 근데 이제 뭐 물론 뭐 얼마나 이제 화가 나니까 뭐 파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파면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아니에요. 예.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분명히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거를 저 계기로 해서 정말 일처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대한민국 있는 경찰관들 그 머릿속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발 좀 친절하게 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맞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100% 검거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100% 검거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보이스피싱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아 그 중국에 있어서 못 잡아요 하고 한마디에서 신고한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뭐뭐뭐 조사하고 인출책에 대해서 인적사항 빼고 휴대폰 통화 내역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맞아요. 이거를 중간 통지를 수시로 좀 해주고 하다 안 돼갖고 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저 뭐 외국에 있는 그 주범을 뭐 여건상 검거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기소 중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통보가 가면 그럼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도 돈은 억울하지만 아 경찰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 애썼구나. 맞아요. 어, 결과까지 통제했는데 그동안 수고했어요. 나중에라도 그 검거되면 좋겠어요 하고 끝난다고요. 맞아요. 왜 그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 욕으로도 먹고 그 뚜약 오늘도 내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뚜약 밑에서 지금 그 시위한다고 땅 길바닥에 아스팔트 위에 뜨거운데. 서가지고 그 마스크 쓰고 방금면 다 들고 방패 들고 서 있는 저 고생을 해가면서 저렇게 고생해가면서 국민들한테 이런 사람들 몇몇 때문에 경찰 전체 이미지가 맞아요. 예. 이건 아니죠. 참. 좀 답답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번 이거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네.